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엑스페릭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페릭스. 조금 생소하죠? 사명이. 예, 이제 구 사명이 슈프리마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슈프리마 좀 투자하신 분들 좀 아시죠? 슈프리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지문인식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하든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문인식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출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관련돼 가지고 지문인식 관련된 바이오 인증 관련된 사업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세계 최초 위조 지문 방지 기술 관련된 ISO 인증을 획득했다. 거기 이제 9월 15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동사는 전일, 전일이면 9월 14일이 되겠죠? 전일 언론을 통해 10G, 즉열 손가락 지문 등록 스캐너인 리얼 스캐너 S60이 바이사이브 뭐 이런 좀 어렵네요. 아무튼 거기서 주관하는 ISO IEC 30107-3 PAD 패드 표준 테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IEC 30107-3 표준에 맞춰 엑스페릭스 리얼 스캔 S60의 위조 지문 방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레벨 1, 레벨 2 테스트를 함께 진행했으며 두 테스트에서 모두 위조 지문 방어율 10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윤상철 대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신원 확인,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상용되면서 생체 인식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인증으로 무인 출입국 시스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 등에서 당사 제품으로 더욱 완벽한 신원 보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증은 당사 제품 사용 시 위조 지문을 이용한 공격이 더 이상 신원 보안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테마를 찾아봤더니 이 종목이 뭐하고 또 연동돼 있냐? 맥신. 예, 여름에 한때 좀 잠깐 바람 불었던 맥신 관련된 테마주였는데요. 맥신을 대량 생산 가능 기술 개발 모멘텀 지속, 그리고 또 다른 차세대 신소재인 에어로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즉 CNT 섬유 사업 진출에 관련돼가지고 지속적인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게 8월 21일 날 나왔던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요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회사 최대 주주는 글로벌 원 위드 원신 기술 투자 조합 1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원 위드 원신 기술 투자 조합 1호. 여기 찾아봤더니 최대 주주가 한솔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한솔 케미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제 일을 추진할 거냐?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로 들어가서 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 많이 떨어졌죠. 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하시고 지속적으로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대 같은 경우는 2,800원 됐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2,800원. 2,800원은 종가상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다는 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은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2,800원 지지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는 2,800원이 되어 있고요. 1차 저항대는 7,750원, 2차 저항대는 1,500원. 3차 저항대까지는 갈지를 모르겠지만 3차 저항대는 1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800원대 지지대 그리고 7,750원대 1차 저항대, 1,500원의 2차 저항대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동영상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자, 개인,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죠. 개인이 한달 동안 236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지금도 사고 있는 위주, 사고 있는 기조이죠. 외국인도 한달 동안 110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역시 여전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진다? 어라? 이상하다.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은 전혀 매매가 없는데
주가는 왜 떨어져? 예, 기타 법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타 법인이 파는 것은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기타 법인일 수도 있지만은 예, 최대 주주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뭐 자사주를 판다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를 판다든지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증권사 즉 금융투자 금융투자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금투로 찍힙니다. 근데 증권사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팔게 되면 기타법인 찍힙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기타법인 계속 팔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종목은 기타법인이 지금 현재 핸들링하고 있는데 기타법인 팔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기타법인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최대주주가 예,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제3의 인물이 또 이렇게 팔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예, 기타 법인이 최근에 계속 팔면서 주가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1.3% 예, 상당히 안정적이죠.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윈드 기술 투자 조합 1호가 되겠죠. 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20.97%, 그리고 다른 또 이렇게 상호 펀드죠. STP 바이오 인수 목적 조합 여기서 8% 가지고 있고 KB 1호 조합에서 6.27%, 그리고 슈프리마 HQ에서 5.8%. 예. 이게 지금 상호 펀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매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종목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최대주가 30% 돼야 되는데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점은 상당히 낮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어디 또 매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주인이 현재 어디를 이제 어느 그룹에 있거나 뭐 이렇게 최대주주가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어느 괜찮은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상호펀드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상호펀드 또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관련된 여기 글로벌 원 위드 원신 기술 투자죠. 예, 여기에 최대 주주가 바로 한솔 케미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회사냐? 예, 슈프리마 HQ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가 있죠. 예,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등록 인증 관련돼 가지고 또 암호화 기술 관련된 것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매출액이 145억 원에서 2022년도에 151억 원은 조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0억 원에서 2022년도에 28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에 33억 원에서 2022년도에 31억 원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에 1억 원 적자, 2분기에 13억 적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동안 28억 원입니다.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년에 28억 원. 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28억 원 버는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은 4.8%, 이 정도는 거의 무차입 경영이죠. 유보율은 2,9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8.6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은 대략으로 한 3배? 3배까지는 조금 안 되고 2배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보다는 괜찮다는 거죠. EPS 같은 경우는 142원, BPS는 2170원이 됐습니다. 네, 141원이면 150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0원 기준으로면 PR 10배면은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이면 PR 한 20배입니다. 2, 3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한 15배에서 한 20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26,000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은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제품 여기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문인식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현재는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탄소 나노 튜브, 즉 CNT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예, 이 동사의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말이 좀 이상하네요. 최대 주주의 거기에 이제 투자 조합인데 거기에 최대 주주가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탄소 나노 튜브, 즉 CNT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내려서 자본금 변동액 보시게 되면은 자, 삼자전 유상증자를 했었고요. 관련된 2019년도 상장된 이후로 주주배정 유상증자거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매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예, 전자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드디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프릭스 오늘 종가 3,665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특이하게 기타법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이 기타법인이 어떤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6.7% 감소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적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0억도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런데 자, 모멘텀, 최근에 나왔던 모멘텀입니다.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하잉크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겁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금이 얼마냐? 대략 462만 여주에 150억 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영업이익이 동사는 1년에 30억 원도 못 버는 회사입니다. 30억 원 자리야 30억 원이고 아니면은 올해 같은 영업이 적자전환 예상되고 거의 막 2, 3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1년에 2, 30억 버는 회사인데 하잉크 코리아는 회사를 15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 인수를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물론 유보금이 있다고 하지만은 1년 영업이익이 30억 내외밖에 안 되던 회사가 150억 원을 들여가지고 회사를 인수한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예, 조금 이상하죠? 돈이 물론 유보금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막 1년에 영업이익이 막뭐한 천억 단위 정도 버는 회사가 150억 원짜리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1년에 끽해야 잘 벌어야 1년에 30억 원 영업이 30억 원 나오는 회사가 예? 150억 원짜리 회사를 인수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기타 법인이 왜 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과도 연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이상하죠? 예, 덩치 기껏 해봤자 1년에 2, 30억 버는 회사가 150억 원짜리에서 인수한다? 예, 어디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만약 이 회사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가 휘청휘청 될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데서 좀 작은 데를 산다 하면 되는데, 영업이 기껏해야 2, 30억 버는 회사가 예, 150억 원짜리 회사를 인수한다? 이게 뭔가 좀 제가 봐서는 예, 좀 뭔가 계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인해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기타 법인 쪽에는 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제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RSI는 19.8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9.0이기 때문에 과열권 구간까지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했죠. 그래서 차트 추세는 RSI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고 수급 추세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고 했는데 다 지금 저점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1년에 잘 벌어야 1년에 20억에서 30억을 버는 회사가 1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한다? 예, 조금 좀 갸우뚱하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이 점. 이 추세적으로는 그러는데 요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륨제매드 상단 같은 경우는 11,900원, 하단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저항대는 7,750원, 지지대는 2,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요거 지금 하잉크 코리아 인수 관련돼 가지고는 주주분이시라면은 회사 주담한테 꼭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잉크 코리아가 뭐 어떤 뭐 시너지 효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회사이고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 얼마고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주주분이시라면은 자 하잉크 코리아 인수 관련돼 가지고 주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동사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어떤 재무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쭤보셨고, 주주분을 그냥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봤지만은 주주분이시라면은 하잉크 코리아 인수 관련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회사 주담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엑스페릭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